친구의 애틋한 마음. 사실 김영욱은 나무들을 첫눈에 운명적임을 예감했다고. 그래, 엄마하고 잘못된 애가. 엄마랑 어디 출연하고 그러면 얘 너네 우리 엄마하고 똑같니 이러고 이래가지고 그랬어. 지가 더 노인네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꼭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 어 이래서 그랬구나 그럴 거예요. 좀 기르스름 하시면서 크셨어요. 그리고 이제 생전에 많이 빚잖아. 정말 많이 뵀으니까. 그래. 부럽고 말고 나는 고아된 지가 꽤 됐는데 쟤는 아직도 고아는 아니라고.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좋으셔.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어머니 갖고 이렇게 자주 뵙고 싶은데 정말 말만 이고 너무 못 뵈. 그치? 너무 바쁘잖아. 아이. 우리 문상으로 오기 어렵잖아.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야. 근데 특별히 정말 딸처럼 반효정 씨하고 여기 오고 거기까지 와서 그런 거 뭐 그런 건 큰 거고 또 어머니 돌아갔을 때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와서 또 오랫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지. 너무 오래돼서. 내가 저기 남은희 씨 얘기를 보고서도 했지만 사실 같이 못 있어서 그렇지 친형제 같아요. 그러니까 친형제가 말 못하는 거로 다 통할 수 있고.